태풍 힌남노가 지나간 제주는 앞서 보신 피해 외에도 정전 피해가 심했습니다. 특히 밤사이 정전이 되며 복구가 쉽지 않았고 날이 밝아서야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이뤄지며 도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보도에 신익환 기자입니다. 해안 도로에 있는 한 호텔. 태풍 힌남노로 이 일대가 정전되면서 호텔도 어둠에 휩싸였습니다. 24시간 불이 켜 있어야 할 로비는 불이 꺼졌고 투숙객을 받을 수도 없게 됐습니다. 제가 비상전력으로 일단 최소 전력만 이용을 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만 지금 일단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다 작동 불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불이 꺼진 편의점. 신선식품과 음료 등을 보관하는 냉장고가 꺼져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오전 장사가 반을 차지하는데 지금. 그리고 아침에 팔아야 될 물건들을 못 팔아서 이제 폐기도 나고. 네.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몰고 온 강한 비바람으로 정전 피해가 잇따르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정전 피해를 입은 곳은 제주에서만 18,000여 가구. 대부분 강풍으로 인해 고압선이 끊어지면서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밤사이 태풍으로 인한 강풍 때문에 정전에 따른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되지 못했는데요. 날이 밝자마자 피해 복구 작업이 본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정전 피해 복구를 완료하는 데만 16시간이 걸렸습니다. 비상발령과 함께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며 태풍에 대비하였고 전 직원들과 협력업체를 동원하여 고압선로를 복구 완료하였고 마을 단위 등 대규모 정전 피해 지역은 정상을 되찾고 있지만 일반 주택이나 농가의 개별 정전 피해 복구 작업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